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요거 브로콜리 준비했습니다. 자, 브로콜리 보통 어떻게 해서 드세요? 야, 몸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또 요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즐겨 드시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브로콜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렇게 브로콜리 있는 거는 자, 요쪽 기둥을 기준으로 이렇게 톡톡 톡톡 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크기가 좀 크죠? 이런 거는 이렇게 한 번 더 쪼개주시고, 자, 그리고 조금 더 얇게. 크면은 먹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얇게 썰어줄 거예요. 아, 이제는 뭐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어야죠. 요 그냥 초장만 찍어 먹어도 괜찮은데 조금 더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자, 이렇게 손질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기둥 줄기죠, 줄기. 자, 이 줄기는 겉에 껍질 부분은 한번 싹 벗겨주세요. 껍질 부분은 좀 단단하고 질긴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겉껍질은 한번 싹 벗겨주시고. 자, 그리고 요 속만 쓸 겁니다. 속 이렇게 하얀 속 약간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같이 먹도록 할 거예요. 속은 부드러워서 먹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같이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브로콜리 다 썰어 놓으셨으면은 물에 소금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소금물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브로콜리를 담가 주세요. 이게 브로콜리를 그냥 씻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브로콜리 사이사이에 혹시 벌레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브로콜리를 잠시 동안 담가줍니다. 이렇게 밖으로 떠오르지 않게 좀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한 10분 정도 물에 담가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끓는 물 준비해 주시고요. 자, 물이 끓게 되면은 두부 한 모를 준비해서 큼직큼직하게 조금 썰어가지고 두부를 한번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부를 한번 데쳐주시면은 두부를 따로 짜지 않아도 두부의 수분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자, 이렇게 30초 정도만 한번 데쳐주시고요. 자, 이제 차가운 물로 헹궈줄게요. 자, 그리고 두부를 헹궈놨으면 바로 여기 찜기 놓고 소금물에 담가놨던 브로콜리는 이제 여기다가 쪄줄 겁니다. 혹시 뭐 벌레 같은 거라도 있나 잘 한번 확인하시고 5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5분 정도 쪄주신 후에 브로콜리 하나 꺼내셔서 이렇게 찬물에 살짝 헹궈서 하나 드셔보세요. 말랑말랑한지 이런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 없이 부드럽게 먹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찬물에 바로 헹궈주세요. 그래야 이 색이 훨씬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차가운 물로 바로 꼬린. 자, 그럼 요거는 차가운 물로 몇 번 헹궈주세요. 자, 이제 아까 데쳐서 차갑게 식혀놓은 두부 이렇게 으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데쳐서 헹궈놓은 브로콜리 넣고, 자, 다진 마늘 3분의 1 스푼, 소금도 한 3분의 1 스푼, 예, 참기름 반 스푼. 자, 그리고 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으깨가지고 이렇게 해야 고소한 맛이 훨씬 더 살아나죠. 갈은 깨 한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약간의 감칠맛을 위해서 참치에 살짝만 향만 나게, 아니면은 그냥 소금을 꽃소금 말고 맛소금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살짝 버무려 주세요. 아, 고소한 냄새. 자, 그러면 이렇게 맛있고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은 브로콜리 두부무침. 이렇게 브로콜리 두부무침 이런 걸 좀 먹어줘야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맛있어요.
자,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드시면은 밑반찬 해결을 하면서도 우리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반찬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게 브로콜리도 식감이 괜찮지만 그거보다도 또 두부가 같이 들어가서 두부의 고소한 맛. 그 두부의 고소한 맛이랑 브로콜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자,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요 브로콜리 줄기. 요게 드셔보시면은 무나물 있죠. 무나물. 그냥 무나물 먹는 것 같아요. 맛있다. 고소하니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많이 먹으면은 내 뱃살 그냥 쏙 들어가겠는데? 진짜 이게 간까지 딱 잘 맞으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 야, 이거 매력 있네. 그냥 밥 안 먹고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건강 생각해서 조금 가볍게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메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브로콜리 먹고 건강해져야지.